그래서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계속됩니다. 출소 뒤에도요, 가명을 써요. 아베 사다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명을, 이름을 바꾼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는 이 아베 사다의 과거를 전혀 모르고 결혼한 거야. 그런데 세상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자기의 와이프가 과거에 어떤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서 그 남자와 나와서 같이 살다가 성관계를 하면서 목을 졸라 죽인 뒤에 그 남자의 성기를 잘라서 그걸 3일 동안 보관을 하고, 그리고 성기를 잘라 나온 피로 그 남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팔, 그리고 그 남자와 막 이렇게 뒹굴었던 그 이불 위에다가 그 남자의 피로 사다, 기치, 부다리끼리, 사다, 기치, 단 둘만. 이런 글을 쓴 여자야. 그럼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그거를 다 이해하고 납득하실 수 있으세요? 내 와이프, 내가 너무너무 이 여자를 사랑하지만 그런 과거를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겠지, 남자도. 이 여자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 여자는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결국 그녀의 남편도 그녀의 과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혼을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하여 아마 자녀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자, 그녀의 최근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최근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당시에 그녀가 이제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녀가 이제 약간 나이가 좀 먹은 뒤에 실제로 아베 사다의 사진인데요. 자, 1940년대 후반에 아베 사다를 주제로 한 소설들이 되게 많이 발표가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베 사다가요, 단순한 엽기 살인마, 그냥 얘 사람 죽인 애, 엽기적으로 사람 죽인 사람, 이게 아니라 그녀를 굉장히 판무파탈로 그리기 시작해요. 모든 남자들이 추앙하는 그런 여자로 좀 그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베 사다 역시 자신을 주제로 한 연극에서 본인이 직접 자기 역할로 연기도 하기도 했대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 사진이 그 당시 연기했을 때 사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자세한 이 사진에 출처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자, 그녀는 출소한 뒤에 자신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었고, 그녀가 연기, 자기 역할을 자기가 본인이 직접 연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순회 공연을 펼쳐요. 그런데 이 반응이 정말 가히 열광적이었죠. 안 보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나라도 돈 내고 보겠어. 아니, 그 정말 영화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주인공의 여자가 직접 자기 아기를 연극으로 한다는데, 누가 안 가겠어? 야, 돈 주서도, 야, 몰래 돈 사서라도 가지. 몰래 표, 안 표라도 사서 가지. 그 당연히 열광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아키바 마사요시, 그러니까 전 애인,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 남자한테 또 부인도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정말 얘네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아키바 마사요시와 아키바의 그 처도 있었던 거야. 부인도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 둘이 이 여자가 너무 가엽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를 되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대요. 어쨌든 56년도에 자신을 너무 도와줬던 아버지 같던 이 아키바 마사요시가 죽은 뒤에 1968년도 이 아키바의 부인도 죽어요. 그녀 이름은 하나였대요. 그래서 하나라는 사람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베 사다가 세상에서 단 둘만 자기를 도와줬는데, 이 자기를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어떻게 보면 자기 뭐 부모님과 같았던 이 사람들이 죽자 아베 사다는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아베 사다가 그 조그만 식당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을 열어주게 도와준 사람들도 이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녀가 출소한 뒤에 죽고 부모처럼 돌봐준 사람이고, 그녀는 의지할 데가 세상에 딱이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두 사람이 56년도에 죽고 또 68년도에 죽으니까 이 여자는 이제 살아갈 의욕이 없어진 거지.
뿐만 아니라 1970년도 그러니까 68년도에 자기가 의지한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녀가 운영하던 가게도 가게마저도 사정이 어려워진 거야. 그러다가 심지어 얘가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베 사다가 내연남이 있었대요. 애인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애인도 그녀의 돈을 들고 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녀에게 사기를 친 거지. 돈 들고 튄 거야. 가뜩이나 가게 사정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녀는요, 가게를 접고 잠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1971년 1월, 아베 사다의 오랜 단골이었던 시마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시마다가 아사쿠사의 한 호텔에서, 도쿄의 아사쿠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 호텔에서 우연히 아베 사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베 사다가 나 연극에 또 나가게 됐어 라면서 굉장히 들떠 있었대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동년 6월 류마티즘, 그 뼈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 여자가 1905년생이니까 그래서 류마티즘 질환을 치료한다면서 온천에 다녀오겠다는 쪽지만을 남긴 채 그녀는 자취를 감춥니다. 자, 그녀가 사라졌을 때 당시 그녀의 나이 66 66살의 나이로 그녀는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한 1974년쯤에 목격담들이 뭐 조금씩 어서 봤다, 아베사다를 봤다, 뭐 이런 말들이 들려오긴 했었는데요. 결정적인 단서들이 없었대. 어쨌든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은 마치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녀가 쓴 자필 편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몇 줄 정도 적혀있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도 미가테나 후르마이요 오유르시 구다사이 그레그레모 고리프크나 기요 오와비 모시아게마스 쇼센, 와타시와 다메나 온나데스. 자, 이거를 한국말로 조금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제멋대로인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아무쪼록 이 염치 없는 짓을 사과드립니다. 저는 어차피 안 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쇼센 와타시와 다메나 온나데스, 이게 뭐 안 되는 여자, 직역하면 뭐 저는 안 되는 여자여지만 저는 뭐 나쁜 여자예요. 저는 정말 뭐 그냥 안 좋은 여자예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이 편지를 두고 사라집니다. 워낙 이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이 사건을 모티브로 뭐 소설, 뭐 영화, 뭐 막 제작이 돼요. 그 중에 영화도 막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영화 포스터들을 이렇게 몇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조금 야한 것도 있는데 조금 제가 모자이크를 한 것도 있고, 이건 모자이크 한 게 아니구나. 자, 이거는 따로따로따로따로따로따로의 그 따로따로따로따로의 포스터예요. 다 다른 영화예요. 자, 이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 이 맨 밑에 있는 거랑은 같은 사진인데요. 같은 영화예요. 얘 가운데만 다른 영화예요. 이 가운데만 다른 영화인데, 자, 엄청 많이 영화가 나왔어. 근데 이 중에서 이 사건의 소재로 한 소설 중에는 와타나베 준이치, 되게 유명한 소설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와타나베 준이치의 신라권,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신라권이라는. 자, 신라권이 일단은 가장 유명해요. 소설 중에서는. 그리고 1997년 이 소설을 원작으로 동명의 영화도 제작됩니다. 신라권이라는 영화도 제작돼요.
자, 영화는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1976년작 사랑의 코리다 가 가장 잘 알려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영화로 말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거의 제 방에 계시면 거의 99%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예요. 그 2012년도에 영화에 뭐 감각의 제국 파이널이라는 무슨 이상한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아베사다 사건을 되게 대충 그냥 좀 이렇게 그냥 갖다 쓴 거지. 그러니까 좀 애로물이야. 그래서 국내에서도 딸랑 서울 관객 몇 명? 10명이나 봤대. 서울 관객 10명을 기록했고 단 한 개의 상영관에서 상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그 IPTV 유료 방송 유료 방영 이거 홍보 겸 개봉했던 거였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맨 위쪽에 이 영상을 보시면 이 포스터 보이시죠? 이 포스터 중에 한 장면이 제가 조금 눈에 띄게 들어와가지고 아베 사다의 생애라는 이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 1998년도에 만들어진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 혹시 이것 때문에 이 여자가 그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간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여자애가 그 남자에게 굉장히 집착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딱 이 포스터 딱 가졌다. 이거 이 영화의 이 영화의 한 장면이야. 근데 이게 아마 자막이 없어요. 너무 옛날 영화라서.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번역을 통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헤어지자. 행복하게 사는 거야. 거짓말이야. 코코로라니 마음이라니 마음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름대로 렌토겐을 찾았다고 코코로가 見えないな. 아, 역시 뭐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이라는 건 직접 볼 수가 없는 거구나. 지금부터 이 칼로 내 마음을 뜯어내는 거야. 봐,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내 마음이야. 이제 너의 것이야. 자, 받아. 그 메스도 갖고 있어. 자, 그러면은 그 칼을 네가 갖고 있으면 네가 나한테서 내 마음을 가져간 걸 항상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내 마음에선 아주 이빠이빠이 많이 피가 나오고 있어. 자, 여기서 헤어지자. 난 지금부터 멀리 갈 거야.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사요나라. 사요나라. 안녕. 사요나라. 자, 연인들은 이별할 때 사요나라 그러면 이별이란 뜻이에요. 사요나라가. 남자는 흑백이죠. 그런데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 싫어. 비 오는 날 싫어.
자,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 그 남자가 영화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남자가 메스를 주면서 자 받아 네가 지금 나 내 몸에서 내 마음을 뜯어간 거야. 자 그 칼을 가지고 영원히 기억해. 네가 내 몸에서 내 마음을 가져갔어. 지금 내 마음에선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 그녀가 이제 하면서 사요나라 라고 인사를 했어. 원래 일본에서 사요나라가 그냥 단순한 안녕 잘가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연인들 사이에서 사요나라라는 표현을 쓸 경우에는요 이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면서 이제 그녀가 난 이 영상을 보면서 실제 만약에 그녀에게 있었던 일이라면 아 그녀가 왜 그 남자의 몸에 그렇게 집착을 했고 왜 그렇게 사랑에 집착을 했는지 알 것도 같은 거야. 물론 정상적이진 않지만 근데 머리로 굳이 이해를 해본다면 자 어쨌든 그녀의 많은 영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녀가 나온 영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감각의 제굴이라는 만화 아, 뭐야 바로 이 영상인데요. 자,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아마 아베 사다라는 이름이 좀 낯설으셔도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난리난 영화. 그쵸. 저거 28금. 아, 본 적이 있는 듯. 아, 봤어요. 크크크크. 제목부터가 야사시하다. 38금. 난리 났네. 어머 저거 봐야겠네. 오늘 봐야 하나? 막 이러는데 맞아 저거 되게 유명해. 이게 얼만큼 유명했냐면 이게 한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영화가 금단의 영화였어요. 금단의 영화. 자 왜 그랬냐면 어쨌든 일단은 이 감각의 제국의 감독은요 오시마 나기사라는 반골 감독의 대표작이에요. 굉장히 하드코어 포르노야.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하드코어 포르노. 좀 유들있게 말하면 아트 필름, 약간 예술. 그러니까 이런 좀 미묘한 경계에 있는 영화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화는 더군다나 또 실화인 거야. 실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아베 사다의 이야기는 감각의 제육이 나오기 1년 전에 실록 아베 사다라는 영화로 나오기도 했어. 제가 아마 이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좀 제가 모자이크 했어요, 여러분. 이거 같아. 이 영화였던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여러분 다 벗은 건 아니었어. 가슴도 가리고 엉덩이도 가려있는데 혹시나 또 막 영정 또 이게 말 나올까봐 제가 모자이크로 다 처리했어. 이거 그렇게 야한 사진은 아니었어. 사실은 어쨌든 이 영화인 것 같아. 좀 옛날스러운 게.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도 나오긴 했는데 감각의 제국만큼 그렇게 제대로 보여주지는 않았대요. 모자이크가 더 야해요? 어쨌든 오시마 나기사 감독은 감각의 제국에서 영화에서 섹스를 그러니까 성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를 100% 실천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일단은 이 영화는요 성기의 절단 장면, 성기 자르는 장면 이걸 어떻게 실사로 찍어? 못 찍지. 그 장면만 빼고 모든 성적 묘사가 다 진짜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영화에서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연기도 물론 했겠지만 진짜 실제로 정사를 한 거야. 이 배우들이 진짜 레알로 한 거야. 과학적인 행동 진짜 막 목 조르거나 막 이런 행동 그리고 마스터베이션 그게 뭐냐면 실제 자위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입으로 해주는, 아, 이거 뭐, 지칭하는 용어니까, 뭐, 오럴 섹스 같은 거 있죠.
입으로 해주는 거라든지 남자의 사정하는 그런 영상까지도 모두 다 실제로 이루어진 영화예요. 전부 다 실제야. 그러니까 이 영화가 금단의 영화 뭐 개봉도 못하고 막 이렇게 했었지. 다 실제. 전부 다. 모든 게. 성적인 모든 요소가 다 100%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요.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는 패션 모델이었대요. 그 여자의 이름 바로 마츠다 에이코라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전성기를 구가하던 후지 타츠야, 남자 배우겠죠? 이 두 명의 배우는요, 정말 고심한 끝에 이 감독의 설득에 넘어가게 돼. 그래가지고 영화 정말 일본 영화 사상 진짜 완전 전무후무한 정말 이런 100%의 정사신을 선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쇼킹하다 뭐 되게 막 와 대박 막 진짜 섹스했대 100%래 아주 이게 나오는 거 다 100%래 야 얘가 상정하는 것도 100%고 다 완전 다 진짜래 이렇게만 하기에는 이 영화의 퀄리티가 조금 아까운 거죠. 이 영화가 얼만큼 유명했냐면 1970년대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 이게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 72년대 작품인데 이 영화와 함께 대표적인 섹스 영화이면서 그리고 정치적인 영화였어요. 이 영화가 왜냐면 이런 장면이 있었대. 이게 뭐냐면 얘네 둘이 막 성관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뭐 총리인가 모르겠다. 약간 누구 천황에 이렇게 밖에서 천황에 뭐 열차 뭐 행차하시는 그런 게 있었는데도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 둘이 막 너무 뜨겁게 성관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때 뭐 정치적인 성향과 함께 이 남녀가 둘이 막 격정적인 성관계를 하면서 그때 정치는 뭐 뒤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런 거 정치적인 성향까지 같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영화였고 그리고 약간 아베 사다의 캐릭터가 굉장히 지극히 수동적이잖아. 남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근데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성관계를 나눌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여자가 막 거의 공격적인 성향까지 막 뭐 때리고 목 조르고 이러니까 공격적인 성향까지 지닌 여자였잖아. 거기다가 그녀는 남자의 남근을 가지고 싶어 했던 여자였어.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성기를 갖고 싶어 했던 여자였잖아. 처음에는 그 남자의 한낱 놀이개였을 수도 있어. 남자도 물론 이 시대도 처음에는 여자가 예쁘니까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점점 이 주도권이 누구한테 가? 점점 이 여자 아베 사다한테 가게 되지. 그 여자는 점점 주도권을 잡게 되고 그리고 성 체위도 남자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위로 올라가 여성 상위로 변해가는 거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남자의 목을 졸라 죽여. 죽음의 위기에 몰린 남자의 성기는 아베 사다의 몸속에서 빵! 요동을 치기 시작. 그리고 그때 아베 사다는 궁극적인 오르가즘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영화의 내용인 거지. 그리고 결국 그녀는 남성의 성기를 잘라서 자신의 안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의 성기가 아니야. 그녀는 그 남자를 영원히 소유하고 싶었던 거야. 그 중에서도 그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게 됨으로써 그녀는 그를 이제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리고 그녀가 쓰죠. 사다, 키치, 우리 둘은 영원히. 자, 실제 아베 사다의 사진입니다. 자, 요부라고 불렸던 그녀, 아베사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마치 내 몸처럼 여기기 위해서 우리 둘의 가장 추억이 깃든 그 부분을 도려낸 거예요. 그리고 소중하게 포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시다의 몸이 너무 애처로워서 그대로 선 채 방금 드러낸 부분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그의 다리에 사다 기치 후다리끼리 사다 키치 단 둘이서 라고 쓴 거예요. 나는 그냥 당신 혼자 여기 두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은 언제까지나 당신이랑 여기 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도 말했어요. 그곳을 나올 때 그 사람을 두고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뭔가 하나를 갖고 나오고 싶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얻고 갈 수 없으니까 그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가져가야죠. 자,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거죠. 자, 제가 장담하는데요. 아프리카 TV에서 저 도쿄 K장만큼 사다 아베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실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실제 살아있던 아베 사다의 인터뷰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자, 유튜브 구독자분들 좋아요 누를 준비 되셨나요?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업버튼 누를 준비 되셨나요? 아베 사다의 실제 인터뷰 영상입니다. 저와 함께 지금 보시죠. 이 그와 성관계를 하고 그의 시체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터뷰를 저와 지금부터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시도 안에 뭐 여러 군데 신단다 그러네. 무슨 난이 뭐 나이노요네.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죽었어요. 그럼 그렇게 행복하게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상하다고. 그냥 행복하게 죽었는데 이하나요 고로시단 자나인다가라 이하나요 고로시단 자나인다가라 아우 싫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니까. 뭐 죽인 게 아니라니까. 그러시대 그랬대. 남편 마다신 유다한다 그러네. 죽여달라고 나한테 몇 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저고 내일 터키니네. 내일 터키니. 전제 아무것도 오이트고 하게 되시오. 그래서 그곳을 나올 때 그럼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두고 나와야 하잖아요. 네. 그랬더라 その 바에 뭔가를 持ってきたいという 기분이 나는 건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무언가가 갖고 나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기분 아닌가요? 무언가 그의 것을 인간부터 가기니 가나요네. 소시다라 역시 어떠고노 その 마무노 持つしかないわね. 그러면 당연히 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죠. 本当に吉蔵さんが好きだったんですね。本当に 吉蔵さんが 그 진짜로 그 吉蔵さんが 정말 사랑하셨군요. 네, 그건 뭐. 네, 그거는 뭐.
そうね、人間ってのは一生に一人やらなきゃ好きだ。인간이라는건일평생단한사람이니까요좋아하게되는건ちょっと浮気とかちょっといいなと思うのあるでしょうねいっぱいそれは뭐잠깐의바람이라든지아니면조금이나도좋아지게나온뭐좋아지게되는거는뭐있죠뭐많이있죠인간ですからね인간이니까けども心から好きだっていうのは一人じゃないかしら그런데정말마음으로사랑한거는단한사람뿐이었어요자그녀는그렇게말해요그녀가말하기를그녀는나는정말그를죽인게아니에요아싫어요내가죽였다고말하는거그가몇번이나나에게죽여달라고했고그녀는정말행복하게죽었어요그리고나올때그사람을그냥두고나온다고생각하니까그냥그의뭔가를가지고나오고싶은건당연한사람마음인거잖아요그렇잖아요뭐다른사람은뭐잠깐바람을핀다든지어떤사람이조금뭐좋아진다든지그런거는많이있을수있어요뭐사람이니까그런데정말내모든걸바쳐사랑하는건일평생단한사람아니겠어요그녀는그렇게인터뷰를하는거그러면서돌아가요그래서이인터뷰를마지막으로그녀는뭐아마사라진걸로알고있어요지금그녀가어떻게죽었는지혹은뭐살고살아있는지그누구도알수없다고해요마지막으로생존이확인된건치바의한호텔1971년까지그녀가그곳에서일했다는것뿐그후에는뭐자살설도돌고뭐노좀나이가먹었다나이가먹어서죽었다이제뭐병으로죽었다뭐이런소문들은굉장히많이있었지만그녀의행방은전혀알수가없었습니다자그녀가그남자를정말진심으로얼만큼사랑했는지정말사랑했기때문에집착을한건지아니면은그사랑하는그남자를사랑하는자신의모습을사랑했던건지그누구도알수가없겠죠하나그녀는그남자를죽이고진심으로행복했대요안심했대요그가언제까지고완전한내것으로죽었으니까그를그누구도만질수도없고그는그누구와만날수도없어그냥온전히내것인상태에서그는죽었기때문에그녀는행복하다고안심은된다고뭔가마음이통쾌해졌다고그렇게인터뷰를했었어요근데그녀는정말행복했을까요그녀는그누구도진심으로사랑한적이없었던걸까요그녀가결혼하고이혼했던그자기의첫남편도말죠그녀의행방은 어디갔는지알수는없지만아마죽기직전까지그녀는이시다키치소를사랑하다가마음으로품고그에게로가지않았을까싶습니다자오늘도쿄 K장의기묘한이야기어떠셨나요굉장히뭔가한편의영화를본것같은느낌드셨나요자그녀가정말집착적이고열정적으로사랑했던그래서죽일수밖에없었던그녀의이야기자기묘한이야기는오늘여기서마치겠습니다다음주금요일도어떤잔인하고얼마나끔찍한사건이기다리고있는지기대되시죠저유튜브구독자분들구독한번눌러주시고요지금아프리카시청자자기들은업버튼누르고즐거찾기에그래야지본방사수한다그러면도쿄 K 짱인 채널다음주금요일